실제로 그 드라마 같은 드라마나 영화에도 외계 행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나와요. 그 예전에 베르소은 그대 있죠, 그죠? 예,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천문학자들이 그 드라마 히트 칠때 되게 그 고무가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별에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아무도 별에는 관심이 없고 그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대가 그대 그게 주인공 그대 이름 알죠 다 도민준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신문에 무슨 외계행성 나오면은 한동안은 다 도민준 별이었습니다. 도민준 이름 다 알죠. 별에서 왔잖아요. 자, 도민준이 온별 이름 아시는 분 모르죠.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만명 넘게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몰라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어디서 왔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온게 중요하지. 예. 가더라도 어디로 갔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가는 게 중요한 건지. 가는 게 안타까워 죽겠는데 뭘 어디로 갔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예, KMT 184.05라는 별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드라마에 나와요. 도민준이 자기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 KMT는 망원경 이름이고 184는 발견한 숫자. 예, 원래는 알파벳이 붙어야 되는데 그 작가가 알파벳을 안 붙이고 .05를 붙였어요. 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은 됩니다. 그 제가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다가 왜 05를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초등학생 한 명이 힌트를 줬어요. 그거 저기 저것 때문에 그, 여기 화면이 지금 없는데 저것 때문 아니냐고. 예, 05그 드라마 어느 채널에서 했는지 아세요? 어느 방송국에서? 중요, 네, SBS입니다. SBS 채널 번호가 5번이에요. 네, 그래서 공허를 붙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한테 물어보려다가, 네, 맞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맞을 것 같아서.